감자야, 한번 보자. 저거 의자 그 플라스틱 분홍색 의자. 네, 감사합니다. 무섭지 이러다. 응? 여기 수컷들 많아 여기. 경쟁해서 나네. 태어나서.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저걸 할 거예요, 맞죠? 완전 누워있는 거 다시 한번 찍어야 돼. 아, 편하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. 방법을 알기 전에. 잘안 되지? 응? 잘안 되지? 응? 보통 이 정도 힘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. 맞죠?
집에서 안으셔도 이 정도 붙여놓을까요? 네. 예. 이 어깨하고 여기 목을 잡아줘. 여기를 잡아주시면 그래도 안전하게. 감사해요. 오케이, 좀 쉬었다. 좀 쉬었다. 너가 엉덩이 더러워서 이렇게 됐잖아. 우리 친구들도 초창기에 로비어 좀 이렇게 좀 이랬어요. 조금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.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 몸을 막 아, 나 이제 손발 자르러 간다 하면서 그래요. 자기가 못해주자. 여기요? 막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? 피자소까지 치웠는데 저도 좀 힘들었거든요. 토끼에게도 이제 무리가 안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예쁜 우리 손톱도 깎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 사람 까꿍이라고 하거든요. 네. 그 까꿍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돼요. 이 자세만 취해주면 되잖아요. 맞죠? 자세만 취해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으세요? 하나
태어나 구청이지. 어? 안 되면 안 되지. 응? 응, 힘 많이 빠졌네, 이제. 친구들은 지금 이거 만약에 목욕이 가능하면 원래는 제 애기들은 이렇게 데리면 하루 발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드라이기로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고 하면 색깔이 빠져요. 소된색이 빠져요. 가지고 요게 원래 저 부분은 가위 가지고 방금 보신 부분 있죠? 아, 그 다리 허벅지 안쪽에 그 부분은 가위 가지고 잘라줘야 돼요. 아니면 샤워를 하시죠. 샤워는 불가능하잖아요. 가위 갖고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쪽에 가위를 넣기에는 위험해요. 지금 상황에서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적응을 좀 한 다음에 안쪽에 빼쪽한 걸 넣는 거는 나중이에요. 지금 같은 경우는 빼쪽한 걸 넣어서 잠재적으로 바바박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넣는 거는 금일은 무리 있어. 파고 들어가겠는데요?
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눌렀을 때. 저는 저거 저 비누를 조금 썼어요. 흡수량으로. 그리고 억울해. 촌한테는 많이 나오겠네요. 집에 계시면. 너무 지쳤어 이제. 지금 하면 지금 이 정도의 털이 이제 필요 없는 털과 필요 있는 털도 같이 나왔거든요. 네네. 그러면 털이 또 자라요. 자란 다음에 또 미용을 해야지. 여기서 만약에 하루에 강속도로 밀어붙이면 뽑혀요. 털이 다 뽑혀요. 물론 또 나지만은 몇 달에 한 번씩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4,50일 정도요. 4,50일. 네. 네. 두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. 네. 그 정도면 새로운 턱이 이제 차고 들어오고
충분히.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만약 이용하고 나서요, 되게 마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이제 배리가 안 돼. 적어도 2, 3일, 20일, 30일 정도는 절대 배리시면 안 돼. 네. 이제 방어막을 미용을 함으로 해갖고 깎아서 쳐버렸잖아요.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. 그래서 아까 제가 화장실하고 또 원인을 분석해서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. 가위하고 손물못 되는 요 극도의 안쪽을 제외하고는 네. 제외하고 소변 주변에 있는 털 뭉친 것도 지금 다 뺐고요. 딱 마지노선. 제가 지금 뭐 까비도 질 것 같아가지고. 화장실에 역시 건축물이 네. 쌓여 있어요. 맞아요. 자기가 오르면서 바닥에 네. 포크터 그게 네. 쌓여 있어서 지금 혹시 저희처럼 이 정도 아예 팍팍 리어블리시는 거잖아요. 네. 건조통을 네. 그죠? 왜냐하면 치울 때 한 번에 치울 수 있으니까 그죠? 아, 땀은 어떨까요? 네. 일단은 그거 다운워시 놔두시면 훨씬 좋고요. 근데 요 정도 간격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저희 이 정도 간격만 해도 그래도 건초가 위에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거 만약에 지금 위에 있다고 하면 좀 위에 또 더 받거든요. 그래서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. 위에는 그냥 덮여 있어요. 만약에 그것만 치워줘도 훨씬 좋죠. 지금 보면 아까 꼬리 쪽에 보시면 엉덩이 꼬리 쪽에 보시면 이거 지금 굵은 거 나온 거 있죠? 이걸로 나온 거 이게 지금 꼬리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건초나 구비에서 실을 싸면서 또 있지만은 보통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그래요. 네, 화장실 위에서 머물러서 그래요. 보통은 베리면 그냥 색깔만 변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게 뭉친 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오래 있었다. 네,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라면 네네. 한 칸만 옆으로 해갖고 따로만 드셔도 좋고요. 그렇게 그러면 뭐, 감자야 강우신이 되게 좋죠. 감자야
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깍구멍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미용하는 게 그래도 중상 정도는 돼요. 레벨이.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게. 네, 중상 정도는 돼요. 그 친구가. 보통적인 판단에서. 그래서 이런 친구는 더 관리를 해주셔서 이런 일을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보통적으로는 안쪽에 하위하고 넣었을 때 커팅을 조금 하는데 지금 넣었다가는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. 우리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. 다 했어. 오. 꼬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? 네. 아이고, 삼촌이 욕심이 나와. 죄송합니다. 욕심이 납니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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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갑자기.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 들리면 거기서 긴장해. 자, 친구 들어갈게요. 아유, 고생했다. 자료 좀 줄게. 티모시 자료는 안 파세요? 네, 지금. 저희가 마지막 남은 거, 리뷰 남겨주신 분, 행사 안 갔고, 마지막입니다. 저는 하나 받았어요, 저는. 아, 그래요? 네. 이거보다는 강행을 해요. 세 번 밟고 두 번 정도 했거든요. 정성을 해요. 근데 소중하기 때문에 때문에 3회 정도로 나눠가지고 권장드립니다. 근데 꼭 안 오시는 게 제일 좋죠. 관리가 돼갖고 안 오시면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털갈이 수준이 나와요. 그걸 기대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 볼게요. 커피 한잔 드릴까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, 아까 마지막에 와가지고. 아, 그래도 몸이 웅장하실 것 같아가지고.